둘이 혼인신고를 구청에 가서 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약간 이 체크 잘못하신 거예요? 여긴 아니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린 여기 동의해서 체크를 한 거 맞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협의서를 찾으시느라고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여기서 근무했는데 정말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놀라고 그분들도 놀라고. 근데 큰 구청이잖아요, 그 동네면. 한 케이스도 없었구나. 전혀 몰랐는데 그게 가능해? 이렇게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많은 커플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있는데 매일 여성들이 자기의 사실은 권리가 있는 부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호주제가 지난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에 호주제 폐지. 아빠상을 따른 사람한테는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체크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숙고해 보셨어요? 라고 묻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상을 선택한 사람한테는 정말 이거 맞으세요? 정말이에요? 라고 한 차례 두 차례 더 물어보니까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이니까 한 번 더 숙고해 보지 않을래?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한 번 선택하면 못 바꾼다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저희는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결정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래서 말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원칙, 제일 첫 번에 들어가는 말이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분을 따른다는 그 원칙이 그것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성과분을 따를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더 바람직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그동안 수차례 권고를 받았어요. 부 혹은 모의 합의에 의해서 자녀의 성을 결정하라 또는 가족성을 결정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부성 강제 원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 우리 사회가 어떤 그런 정서적인 느낌을 갖고 있냐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가족들은 정상적인 가족이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비정상적이고 뭔가 좀 문제 있다 이러한 그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처음에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존의 제도가 차별적이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 해결이 된 거 아니냐. 평등해졌는데 왜 너네까지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게 제도는 있지만 제도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가족들에게도 약간 이해받기 어렵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과연 나아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아주 작게나마 이런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깰 수 있는 어떤 시도? 노력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다양한 가족들을 아이들은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빠는 시연이랑 시호가 생기기 전부터 시연이랑 시호가 너무 소중해서 엄마랑 아빠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시연이 시호한테 물려주고 싶었어. 간단하게는 아빠 성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엄마 성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고 오히려 먼저 아이들이 아 엄마 성을 하는 가족도 있어요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미리 잘 알려주고 싶죠. 사귀기 초반부터 나는 자녀를 낳으면 내 성으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었고 이제 남편이 그거를 처음에는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사실은 위에 누나가 둘이 있고 늦둥이 막내로 나온 되게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이해가 가고 둘이 지금 의견이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대를 물려줄 수 있고
딸을 낳으면은 대가 끊기는 거고 아빠 성만 계속 올려주는 식이 되고 그거를 깨는 케이스가 없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깨고 싶고 엄마도 물려줄 수 있고 아빠도 물려줄 수 있고 이거는 부부 합의 간에 할 수 있는 것. 자녀 성을 결정할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의에 의해서 자녀 성을 결정해 주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21세기를 사는 그러한 나라에서의 그 민주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성평등한 가족제도를 유지 보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성분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발의를 하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조만간 굉장히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법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